앞서 저희가 했었던 페이스북의 전환 픽셀들은 전환이 발생했다라는 이벤트의 사실만 전달을 하는데요. 실제 그 이벤트가 얼마짜리인지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전환 단가를 설정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전환 가격을 이벤트를 넘겨줄 때 같이 넘겨줘야 하는데요. 그걸 지금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에 그 값을 추가할 때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커스텀 파라미터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코드에서 보이지 않던 이만큼의 소스 코드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커스텀 데이터라는 공간인데요. 여러분이 이 이벤트에 추가하고 싶은 값들을 키와 밸류의 형태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격과 환율 코드입니다.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USD,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GBP, 일본 엔의 경우에는 JPY, 한국 원의 경우에는 KRW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환율 코드입니다. 이두 가지 값을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Add to Cart 이벤트와 Purchase 이벤트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그 매니저의 태그 관리창에서 Add to Cart 쪽에 값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떴을 때이 뒤쪽에 스크립트에서 콤마를 붙여주신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중괄호를 열고 닫아주시고 그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밸류는 11,000원, 커런시는 KRW 대신에 이 값은 이렇게 감싸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000원짜리 Add to Cart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모드를 새로 고침 한 다음에 다시 제품 상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뒤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담기를 눌렀을 때 픽셀 헬퍼에서 Add to Cart 했을 때 커스텀 파라미터가 이렇게 보이시면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하신 겁니다.